소니 알파7R 마크2의 초점 영역은 와이드, 존, 중앙, 플렉서블 스팟 스몰, 미디엄, 라지, 확장 플렉서블 스팟의 총 5가지 초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단은 새로운 새롭게 포함된 확장 플렉서블 스팟은 기존 플렉서블 스팟을 이용했을 때 작은 AF 영역이 상당히 편리하게 다양한 형태로 스몰과 미디엄, 라지까지 크기를 설정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AF 영역을 벗어난 이런 류의 촬영에서 AF를 실패하는 과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AF 확장 플렉서블 스팟은 한 가운데 지금 초점이 맞은 초록색으로 발광된 부위를 제외한 측면부에도 좀더 넓은 영역에 초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. 화면을 다시 보시면 가운데 센터 영역에 초점이 성공하게 되면 가운데를 이용하겠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부 측과점을 이용해서 AF를 잡아주기 때문에 뭐 측과점의 크기를 자주 바꾼다거나 AF 영역의 위치를 자주 이동시키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F 영역 모드가 되겠습니다. 뭐 이외에도 뭐 존 AF라든가 중앙 또 라곤 AF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겸비해서 초점 영역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더 발전된 패스트 인텔리지던트 AF와 더불어서 다양한 초점 영역을 사용해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 바로 알파7R 마크2가 되겠습니다.